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오늘도 영업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 말 그대로 우리 영업인들은 고객의 속마음을 착 꿰뚫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표정, 몸짓, 행동에 이르기까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몸짓 언어의 핵심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얇고요, 쉬워요. 하지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핵심만 추려서 담겨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자는 제라드 니렌버그입니다. 이 제라드 니렌버그는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승자 독식 전략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전략을 최초로 제시해서 현대적 협상 전략의 창시자로 불리거든요. 미국의 변호사이자 협상 설득 전략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기존 협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승자 독식 전략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고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협상 전략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8인의 현자 중에서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몸짓을 통해서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 결과 탄생시킨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은 전 세계 30개국에 번역 출간돼서 현대적 심리 전략의 바이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의 말은 논리 정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적, 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눌하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왠지 진실을 말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말과 몸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몸의 언어를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말과 몸의 언어가 다르면 우리도 모르게 몸의 언어에 한 표를 던져주게 되고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영상 속 소리는 변환되거나 제거됐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몸집 언어만을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런데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가는 실제로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와 75%나 일치했다. 물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교사에게서 느낀 친근함이나 명쾌함을 이유로 점수를 주긴 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몸의 언어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짓 언어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 짧게는 50만 년, 길게는 500만 년간 인류의 몸에 배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몸이 말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신뢰감을 잃고 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얼굴 표정, 행동, 몸짓 등의 몸의 언어는 언어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은 마음이 몸으로 나오는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18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책이지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몸의 언어에 대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베테랑 변호사이자 협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나드 니렌버그는 그가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과 접하면서 알아낸 표정과 몸짓 언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그림들로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좀 정리해드릴게요. 얼굴 표정의 언어, 상대방이 위를 올려다본다면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기억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선을 아래로 두는 것은 복종을 나타내는 신호이거나 무언가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끌리는 무언가를 보거나 흥분하면 동공은 확장되고 반대로 화를 내거나 의심하면 동공은 수축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빠르게 눈을 깜빡입니다. 뒷세니 미소 들어보셨죠? 가짜 미소는 진실한 미소가 만드는 눈가의 잔주름을 흉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몸짓의 언어입니다. 손등이 위로 가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을 아래로 두는 행동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비언어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악수는 외교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요. 각국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어떤 방식의 악수를 하느냐에 언론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곤 하죠. 뭐 두 손으로 잡는다든지 다른 손을 어깨에 올린다든지 하는 행동은 보통 우월감의 표시로 해석되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행동들과 그것을 해석하는 뉴스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진심을 보이려면 손바닥을 보여줘라. 가슴에 손을 얹으면 지금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비틀거나 쥐어짠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첨탄 모양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것은 높은 자신감과 확신을 전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기술은 위와 같은 몸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각 상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몸짓, 신호, 부부 사이, 모임, 회사 생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기술, 실적이 두 배로 오르는 판매 기술 등 각 상황에서 어떻게 몸짓 언어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짓 언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의도하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영업을 하신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다면 이 속마음을 꿰뚫어 놓는 기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